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방한해 정부 인사들과 트럼프 재선 시 대북 정책 방향 및 대중 기조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선 토론에서 참패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각계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오는 7일 밤 입국해 3박 4일간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방한 기간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미관계와 대북 대중 정책 기조 등에 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플라이츠 부소장은 8일 세종연구소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9일 세종연구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방한 기간 접촉할 정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습니다만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번 방한 기간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는 별도로 면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는 것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최근에도 그의 외교 행보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일본을 방문해 아키바 타케오 국가안전보장국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플라이츠 부소장이 안보실장 등 요직에 기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번 방한 기간 중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케오 국장은 장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카운터파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으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급 외교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의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야 함을 알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분담금도 함께 나눠야 함을 본격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원로이자 친트럼프 인사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를 더 요구하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4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의 부유한 동맹들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담을 나눌 의향이 있지만 부담을 혼자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난 그가 한국을 무방비로 두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이 핵심축이라는 점을 그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존중한다면서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을 봉쇄하고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더 강력한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더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로 옮기겠느냐, 원하는 게 동아시아의 안정이라면 그들 주한미군은 아마 최선의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김정은에게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한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경제 부문에서 한국과 협상할 것이고 군사 부문에서는 방위비를 협상할 것이라며 하지만 난 그가 김정은에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어떤 약점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내부 반대의 직면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이 수동적으로 있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이 더 부유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미국과 대화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늘 미국의 희망사항이라면서 북한은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계 각국의 방위 수요 증가가 지속되며 K방산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한 트럼프가 바이든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국내 방산업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국내 방산업체의 주가 강세가 미국 대선 이벤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토론 중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련해 나토를 위해 우리가 왜 거의 100%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동맹국들이 이제는 자체 예산으로 방위에 힘써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무기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주 실적을 쌓아가며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 폴란드에 2조 2천억 원 규모 천무 7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4조 5천억 원 규모의 라트비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 K21이 뛰어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1차 실행 계약 물량 180대가 인도됐으며 820대에 대한 잔여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IGNX1은 루마니아, 이라크 등의 천궁투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 지역 전쟁의 장기화로 해당 지역 중심으로 방공망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이는 올해 다목적 경전투기 FA-50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 우즈베키스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T-50을 앞세워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 수주를 추진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 방위산업 재건과 바이 아메리칸 기조가 강화돼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 중인 방산협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K-방산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국방비는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K-방산 실적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K-방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25억 달러,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35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200억 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대상국도 2022년 8개국, 2023년 12개국에서 올해는 15개국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등장으로 한국 방산의 호재가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엔 더 세게, 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